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실패를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또 그 실패를 되돌아보며 무엇을 배우셨나요? 실패는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고 나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배웠고 결국 성공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발명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의 삶을 통해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몇몇 중대한 실패를 겪었고 또 그 실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고 그 노력은 여호사밧에게 전해집니다. 여호사밧은 서던 사람들, 즉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이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당들은 여호사밧 시대에도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죄의 뿌리로 남아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소돔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그 산당은 즉 죄의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아직 완전한 순종과 또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연합을 맺습니다. 이 연합은 얼핏 보면 정치적인 이익이나 안정을 위해 현명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고 또 여호사밧은 이로 인해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연합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왕입니다. 이런 왕과의 연합을 맺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의존한 것입니다. 그는 아합과 함께 전쟁을 나갔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큰 손실을 입고 심지어 목숨 잃을 위기까지 빠집니다. 그의 실망은 단순히 실패를 넘어 그의 믿음과 정신적인 안정까지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이런 좌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존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 결과는 실망과 또 실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과도 동맹을 맺습니다. 이번에는 금을 찾기 위해 배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로 여호사밧에게는 아마 큰 기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침몰되었고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큰 실망과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 이미 이 일을 경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해 여호사밧에게 이 동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경고와 지침을 무시할 때 그 결과는 되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둘째, 재물이나 경제적인 유인만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금을 찾기 위해 배를 보낸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와 지침을 경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사밧의 실수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경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의존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실패를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합과 연합, 아하시야와 그의 동맹 등에서 겪은 실패와 또 실망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우상 숭배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호사밧이 이 깨달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후로 아하시야 왕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행동의 변화를 넘어 그의 내면적인 믿음과 태도의 변화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며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또 그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실패와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깨달음과 변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과 실패, 또 신앙과 우상, 순종과 불순앙이 교차하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겪은 실패와 또 실망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그로 인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의존할 것인가, 죄의 뿌리를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또 하나님의 경고와 지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이런 선택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에게 순종하며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삶을 통해 또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뿌리가 있다면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지침을 주의 깊게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와 또 실망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믿음의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